안녕하세요. 저는 뽀뽀입니다. 얘는 뽀동입니다. 오늘은 저는 산타를 만들었는데 이게 제 거, 이게 뽀동인 겁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먼저 저희가 만든 산타를 소개할 건데요. 먼저 이것이 뽀동인 거, 이게 제 겁니다. 작품 감상 10초. 본론이 아니고요. 이제 본론으로 가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오늘 세이브 신규 베이블레이드 버스 다이너마이트 배틀의 제의를 보라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베이블레이드 버스 다이너마이트 배틀의 제의를 구했습니다. 자, 소원 가자. 3, 2, 1. 야! 이것이 바로 세이비어 파이크입니다. 최강컴 세이비어 파이크리. 여기 벨리아의 파츠도 있네요. 벨리아는 없어서. 그러면 자, 뜯어보러 가겠습니다. 와, 터프대 보동 신봉 세이비어 파이크리 두구두구두구. 블랙 버전도 있다네요. 블랙 버전이 아니에요. 없어요. 터프대 자, 턱대 신 꽝! 짜잔! 저기서도 미라 하나, 둘, 셋! 예. 분리가 안돼? 이거 자, 여러분, 세이비어 발키리를 네 종류로 봤는데 이거는 발키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세이비어 블레이드. 그리고 이거는 블레이드 거입니다.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 단단하고요. 이거는 샷 드라이버인데요. 이게 점프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끼우는 게 로우 모드고 반대로 끼우는 게 하이 모드예요. 근데 전 로우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로우 모드로 할게요, 여러분. 로우 모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조립해 보겠습니다. 자, 뽀동님의 베이는 뭡니까? 베어리언트 루시퍼. 저는 세이비어 발키리 하이 모드. 레디 셋 3, 2, 1 고! 아니 이게 보이는지 보고서 그걸 해야지. 뭐죠 여러분? 네, 잠깐만요. 레디 셋 3, 2, 1 고! 빛나지만 뭐 아무것도 못하죠? 자, 짱쌤 발키리입니다. 레디 셋 3, 2, 1 고! 셋! 엑스칼리버 대 세이비어 발키리 시작하였습니다. 레디 셋 3, 2, 1 고! 셋! 와, 그것이 바로 세이비어 발키리다. 자, 막판입니다. 막판. 야, 대표적인 거 하나 몇 개씩만 해야지. 레디 셋 막판. 아니 뭔지 얘기해줘야지 또. 그거는. 자, 이것은 이 양이 무슨 하는 거였는데 해본 페가소스. 양? 자, 뽀동님 좀 여기로 가세요. 이렇게 하면 부딪힙니다. 3, 2, 1 고! 셋!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세이비어 발키리를 한번 시승해보는 리뷰였는데요. 정말 강하네요. 그럼 안녕! 레디, 셋, 쓰리, 투, 원, 고, 셋! 자, 먼저 세이비어 발키리 돌리는 모습을 봅시다, 그냥. 와, 엄청나네요. 팀이 가네요. 스테니아 꽤 괜찮네요. 발키리 치고. 이거 돌았다가 반대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 됐다고? 그러니까. 스티커 안 붙였을 때 돌 때는 어땠을까? 스테니아 꽤 괜찮네요. 이걸 박살내버릴까. 자, 저는 자 다시 베이스 거치하게. 자, 세이비어 발키리 돌리는 시범. 레디, 셋! 쓰리, 투, 원, 고, 셋! 경기장이 혼돈해. 흔들리네. 오, 발키리 스테니어!